4차 산업혁명이나 모든 이런 저 정보화 사회라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유튜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4년간 살았던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국왕에 대한 모독적인 내용이 유튜브 채널 한 개의 동영상에 올라왔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걸 본 적도 없는데도 그 이유만으로 유튜브 전체를 3년 동안 막아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그 뒤로는 풀렸습니다. 탁신이라는 사람이 선거로 집권하면서 유튜브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힘인 거예요. 뭐 플랫폼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초연결 사회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민주주의라는 거죠. 서초대학교, 신촌대학교 이런 대안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이런 자유로운 모임 공간에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학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민주주의가 이룩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민주주의를 유튜브 상에서 많이 설파하고 있는 역사 전문 강사이자 신촌대 가라오케 근현대사 학과장 억만장자 브랜테텔링 학과장 백희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최근 들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거기에는 뭐 사실 그 톨스토이의 그 바보 이반이라는 우화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주님이 한 명이 몸이 되게 아파하고 이제 곧 죽게 됐는데 의사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거기 산 마을에 산골 마을에 그 형제 세 명이 살았는데 남자 형제 세 명이 살았어요. 다 결혼 적령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공주의 이 방을 크게 써서 성에다 붙인 거예요. 소문은 다 내겠지만은 이 공주의 병을 낫게만 해준다 하면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남자라면 무조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뭐 나이도 따지지 않겠다. 내 공주만 살려달라. 왕이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왕 그 청년 세 명 중에 삼형제 중에 한 명이 눈이 굉장히 좋아요. 원시가 굉장히 좋아요. 나머지는 눈이 안 좋아. 그래 보니까 저런 소식을 본 거예요. 보게 돼요. 또 한 명은 뭐냐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 얘는. 달리기를 막 이 리어카에 딱 싣고요. 이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형제 하나가 뭐냐면 얘가 산에 살다 보니까 약초를 그렇게 많이 알게 되고 온갖 그래서 거의 뭐 끓여서 먹이는 거 낫게 하는 데 1인자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저희 듣고 그러니까 야, 빨리 지금 공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래가 막 뛰어가요. 자, 처음에 봤죠?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응급약을 딱 먹여가지고 한 다섯 가지 준비해가지고 중에 하나 딱 먹여가지고 어떻게 돼? 낫게 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그죠?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낫게 한 청년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나? 약을 쓴 청년하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승복하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보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나중에라도 봐도 그럼 공주 죽어버렸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달리기를 내가 그 달려가지 않았으면 제 시간에 어떻게 도착을 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뭐니 뭐니 해도 약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낫게 하느냐? 바로 톨스토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각자의 공로를 독점적으로 주장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고 셋째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첫째 둘째를 괄시해서도 안 된다. 첫째 둘째의 공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것이 뭐냐? 한 가지 해석의 사건을 놓고 그 해석, 그러니까 한 사건의 해석의 다양함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냥 문학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학을 통해서 사회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은 뭐냐 하면은 광주에서 1980년 5월 17일 날부터 일어났던 그 시민의 소요사태, 어떤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요사태에 대하여 전두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거는 해석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내가 총칼로 이걸 한번 짓밟아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아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뭐 불을 가져와도 민주주의가 아닌 사건이에요. 그리고 7080의 민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70년대에 박정희로부터 시작해 유신체제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약 17년의 세월 동안 거대한 이거는 한 가지로 문화현상이 뭐냐면 금지곡의 시대예요. 금지곡의 시대. 뭘 내면은 아이 이 새끼가 한 거니까 다 금지. 얘가 부르니까 다 금지. 이래버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시금석을 아는 하나의 사회의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시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이었습니다. 서초대 역사특강. 멋있죠. 5월 16일. 이제 곧 5월 18일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박광온 의원실 주관 국회 특별기자회견입니다.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 8월 달에 그 이 전당대회를 해서 박광온 의원님이 선출되었을 때 제가 박광온 캠프에 있었습니다. 캠프에 있었습니다. 김용장이라고 하는 요 분이죠. 예, 김용장이라고 하는 미군 정보부대 정보관. 말 그대로 이제 CI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IA 안에 있는 501 방첩대라고 하는 곳에 아주 우수한 방첩 요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장환 씨, 전두환이 이끌던 보안사령부의 특명부장이었습니다. 요 두 사람이 특별 기자회견을 가지는 거죠. 이 기자회견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 3년간의 국회에서 했던 모든 기자회견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가장 파급력이 좋고 가장 역사적인 이미지가 뛰어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박광온 의원실이 한 건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주관한다고 의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에게 보고를 했고 그 보좌관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요 오늘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군요. 백이상학 과장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만 쓰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내가 캠프에서 뛰었으니 이 부분을 좀 한번 써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얼마나 이 간담회를 마련하느라 얼마나 이게 애를 썼겠어요. 이분들도 얼마나 안 나오려고 했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1980년 이후 약 39년 만에 이분들이 용기 있게 나서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냐면요. 바로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유한국당에서 뭐 해야 돼? 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말이지. 북한군 광수가 막 내려와가지고 한 소행이다. 따라서 전두환이 뭐예요? 북한군을 진압한 거다. 그냥 빨갱이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다 제 개인 방송을 찍었어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국회의원이 5.18은 다 조작됐다. 그 유공자들 다 조작됐다. 그 조작된 거 다 저기 뭐야 그 밝히게 도로 조사하자. 재조사하자. 그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의원은 자료 요청권이 있는데 국가보훈처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한 개 의원이 저서 해서 제대로 안 준다. 그럼 당 차원에서 달라들어가지고 121명 전체 의원을 명의로 해가지고 자료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밝히면 되지.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안 주면은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심지어 제가 속해 있는 공부 모임에서도 댓글이 뭐냐면 그렇게 떳떳하면 밝히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내가 봤습니다. 정말 야비한 짓거리지요. 이게 바로 뭐야 희생자들을 탓하는 희생자들을 보고 네가 바보니까 당했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 바로 거기에서 뭐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딱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잖아요. 광주 전일 빌딩 총탄 흔적은 헬기에서 사격한 것이다. 헬기에서 여러분 두두두두두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저는 솔직히 23살까지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반란이다. 그럼 정당한 반란을 그 대통령이 그 뭐야 군사 지휘권을 그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그때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에요. 최규하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알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CIA에서 이분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에서 각각 사실상의 작전을 수행하는 그 역할을 했고 그걸 보고하는 역할을 했고 이거는 역사 속의 팩트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때 왜 모든 방송과 언론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그 영화 택시 드라이버하고 다릅니다. 로버트 드니로 나온 그 영화하고 틀려. 그냥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그 송강호가 김사복 씨 역을 맡은 게 원래 김사복 씨는 그렇게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1975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 저 김근태 씨나 저기 개훈재 선생이나 백기환 선생이나 뭐 장준하 선생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저기 뭐니까 서울 팔레스 호텔 거기에서 외신 기자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예약 운행하시던 정말 그 민주투사고 민주택시의 우리 효시입니다. 효시. 어제 그래서 좀 김사복 씨 아들이 그 영화를 처음에 가서 보면서 너무 속이 불편했대잖아. 왜 내 아버지를 저렇게 이상하게 그리나. 물론 마지막에는 좋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영 이상한 그냥 소시민으로 나오잖아요.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뭐 영화의 설정이다 뭐 그런 거죠. 예, 이 군용 헬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랬죠? 허장환 씨가 1988년부터 계속 양심선언을 하고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더라. 이제 이렇게 밝히게 되니 너무나 너무나 좋다. 수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돈 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다 했대요. 다 거절했답니다. 입을 열까 봐. 왜? 이분은 뭔가 불안했던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가 세월호 특강에서 말했던 철저한 공무원 정신으로 공무원 그 나도 국회 들어갈 때 서약서 썼어요. 여기서 본 기밀 사항에 대하여 뭐 퇴직을 할 경우 퇴직하고 난 뒤에 3년 동안은 누설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내가 뭐 기밀을 누설한 게 뭐 있어요. 기밀 뭐 다 뉴스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하지 않았겠어요. 정보기관이니까. 특히 군정보기관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10년의 기간이 지나도 어떻게 계속 협박하는 거야. 너 말하지 마라 말이지. 예, 네, 계속 협박. 그래서 모든 언론을 다 통제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택시 운전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윌겐 힌츠페터, 독일의 국영방송 기자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 찾아내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안사령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 기자가 거기 들어갔는데 왜 잡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MBC 건물을 불태웠던 것도 여기 증언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보안사령부의 사복 편의대라고 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불 지르고 사복 편의대라고 하는 애들이 이거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고 마음 한켠에 그래가지고 뭐야 진보적인 청년들까지도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가서 밝히면 되지. 문서를 이 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뭐는 밝혀요. 피해자들이 아무리 증언해도 안 믿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잖아. 왜 이분 보고 종북이라고 한번 해보지 또. CIA에 평생을 바친 사람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 보고 종북이라고 해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사기도 1980년 5월 신군부의 만행이 이걸 신군부라고 합니다. 박정희가 구군부고요. 1979년 12.12 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게 신군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7년 만에 공식 확인됐습니다인데 이거는 2017년에 확인된 사진이고 여기서 공식 확인된 거죠. 바로 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제 공식 확인됐던 상황입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강의하는 강사로서 제가 수많은 강의에서 이거를 강의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공격하고 악플 달았던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쓴 책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라고 하는 곳에서도 5.18에 그거를 한 단원을 할애해서 비포 광주, 애프터 광주라는 단원이 있어요. 광주 이전과 광주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거기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런 팩트는 제가 몰랐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유, 제가 공격 엄청 받았어요. 네가 무슨 근거로? 자, 이거는 어떻게 처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느냐. 그렇게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군인들이 마치 판도라 영화 보듯이 판도라 방사능 그거 할까봐 옷 입은 사람들이 딱 경계하고 2m로 못 간다 이래 되잖아요. 그것처럼 딱 공수부대설이 있어가지고 통제를 했거든요. 1980년 5월 18일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 딱 열흘 동안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언제 이게 그거 됐냐. 그 해에도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8월에 대부분 그 공수부대가 다 후퇴했거든요. 철수했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추석에 당시 서울에 구로공단, 지금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곳에 대부분은 노동자들이 호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 오빠 어디 갔지? 아버지 어디 갔어요? 아, 왜 말을 안 해요, 내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 해서 말을 안 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추석 연휴가 아니라 그냥 완전 장례식이 돼버린 거죠. 엉엉 울고 난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대부분 여공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추석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에 뭐 고향에서 그랬겠죠. 니 이거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된다. 니까지 죽는다. 그냥 그게 발설이 안 돼요. 아니 그게 어떻게 발설이 안 돼요?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삽시간에 서울 전체에 소문이 퍼집니다. 삽시간에 이거 퍼지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1980년 5월 19일 날 광주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충정로에 금남로에 있는 저기 버스 시위 현장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BC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뭐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80년 11월 30일 날 통폐합된 방송국이 어디예요? TBC죠. 예, 전두환이가 그 괘씸죄를 적용한 겁니다. TBC 폐국. 제가 최근에 모 언론사 사장에게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사 사장이 그 뭐 저기 관악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와가지고 나름 잘 나갔습니다. 예,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명은 말 안 하겠는데. 야, 80년대가 좋았지. 그때가 언론 통폐합되고 나서 1도 1사 때여가지고 각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막 와, 우리 광고 좀 실어주세요 하고 경쟁을 했어. 야, 지금은 막 유튜브까지 있어가지고 막 광고 영업이 안 되네. 하, 내가 일어나서 나와야 되나. 그때 언론사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아니, 뭐 재벌은 개주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 참 내가 이 안타까움이라는 게 내가 참 그 이분의 용기에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그 용기에 정말 모든 팩트가 다 나옵니다. 89년 전두환이 광주 사태,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지. 광주 민주화 항쟁의 그 증언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어떻게 돼요? 광주 시민군이었던 그 무슨 당이고 그 뭐야 평화민주당
그 의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증인선서에서 전두환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야, 이 새끼야. 발포 책임자가 누구야? 하면서 막 뛰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막 말리고 막 날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하라. 들을 필요도 없어. 발포 책임자가 누구야? 허정환 씨가 뭐라 했습니까? 사살 명령이라고 했잖아. 발포 명령이 아니고. 여기 군대를 안 갔다 오시는 여성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발포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보초 초병이 쏘는 걸 발포라고 합니다. 보초 서는 애들이 저기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 보고하고 난 뒤에 바로 쏘든지 아니면 보고 전에 쏘든지 그렇게 해요. 사살 명령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뭐야? 앉아쏴, 서서쏴가 자유자재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서 발사할 때만 앉아서 서서쏴예요. 그 얘기까지 다 해요. 이분이.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때 어떻게 돼?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그때 노무현 의원도 있었잖아. 국회의원들의 막 송곳 같은 질문, 질타에도 전두환이 그때 89년도에 뭐라 했으면 나는 광주에 간 적이 없다. 김용장 씨 뭐라 그랬죠?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 성남 비행장 수정구의 성남 비행장에서 이륙을 해서 그죠? 이륙을 해가지고 갔고 그죠? 자 이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한 4명이 회의를 했고 뭐 정호용과 이희성 뭐 이런 애들 비롯해가지고 4명이 회의를 했고 그 회의가 끝난 1시에 어떻게 돼? 광주시청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두두두두두 쏘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회의가 사실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살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 회의였을 것 같다. 그러고 바로 돌아갔다. 전두환이 전부 거짓말한 거죠. 전부. 자기의 최선의 회고록까지도 다 거짓말.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광주민주화 항쟁이라는 것이 다가왔는가? 언제부터? 온 국민들에게 광주민주화 항쟁이라는 게 확 다가오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저기서 저런 일이 있었어 했던 거는 바로 이 드라마예요. 이때는 SBS가 진짜 SBS였어요. 부산에서 못 봤어요, 이거를. 아시겠습니까? 광주 이런 데서 못 봤다고. 진짜로 서울 방송이었다니까. 서울 경기 인천인데 그것도 2000원 안 나왔어. 내가 그 기억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비디오로 떠가지고, 비디오로 막 이래가 비디오 가게에서 전부 다 그래서 한정판, 뭐, 모래시계, 대여하지 말고 사가세요. 그러면서 1편부터 8편까지 뭐, 대용량으로 이렇게 했대. 그래갖고, 자, 보세요. 시민군 박태수. 지금 여기에서요, 최민수가 맡았던 박태수라는 역할과 그 박상원 씨가 맡았던 강우석이라는 역할에 여러 가지 현대사의 굴곡이 나옵니다. 삼청교육대라든지 뭐, 무슨 저기, 국정원과의 어떤 그런 결탁. 그때는 안기부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기부와의 결탁이라든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주민주화 항쟁이었어요. 그해 광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 두 분이 다 그때 이제 전라도 출신으로 나와요. 전라도 출신으로 나오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정성모만 써가지고 좀 욕을 들었던 그 드라마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 최민수하고 박상원은 전라도 사투리 안 쓰냐. 나머지 다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일 아마 국민이 분노했던 장면, 이 장면. 이 광주에 이름 없는 그냥 한 배우가 이 주인공 두 사람의 거랑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왜 임산부니까, 만삭의 임산부가 이렇게 오잖아. 임산부니까 오면서, 아유, 그릇 잘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몸도 불편한데 내한테 얘기하지. 그럼 내가 들고 갔을 건데, 사기 그릇을 네가 왜 들고 와? 한 손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또 제가 어른한테 오라 가라 그래요. 이러면서 뭐, 그 다음 말이 그죠. 전화도 없는데. 그때가 전화기가 집집마다 없던 때란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사립초등학교냐 공립초등학교냐를 구분짓는 딱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학적부에 전화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사립초등학교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다 있는 거야. 공립초등학교는 60명이 있으면 한 20명만 전화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화가 없어요. 아마 여기 우리 두 분 교수님들 그때 그랬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전화 없이 어떻게 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요 장면, 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여기에 이 끌려가는 요 사람들 이거 그릇 갖다 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돼? 여기 시민권에서 사살됩니다. 쳐다봤다고. 누가 썼다? 여기 시민군이, 아, 계엄군이. 예. 여기 이렇게 꿇어 앉아 머리 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쳐다보지 안 쳐다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쳐다봤다고 이렇게 이 청년 하나가 피식 웃어요. 이렇게 웃어.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지나가려는데 빵 쏴버린 거예요. 예. 이 장면에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와, 저거 뭔데? 저런 일이 진짜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박상원이 나중에 처음에는 되게 아니 왜 시민을 향해서 발포합니까? 막 그러니까 그 조형기가 그 부사관으로 나오고 조형기가 막 째려보고 이래. 이 자식이 어따 대고 군인이 까라면 까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지금 뭐 서울법대라고 지금 무슨 말이야? 서울법대 다니다가 45차 가고 이 박태수 때문에 45차 쳤잖아.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왔거든. 고현정하고 헤어지고. 이 드라마가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 점점점 그랬던 강우석마저도 어떻게 돼? 점점점 막 이 군중심리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막 이게 시민들 좁혀요.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 사형을 구형할 때 박상원이 고백하잖아요. 둘이 못 봤거든. 근데 강우석은 봤습니다. 박태수를. 저쪽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한없는 부끄러움에 내가 그래. 니는 내가 옳은 삶을 살았다고 느껴지는가. 나는 니한테 사형 선고할 자격이 없다. 뭐냐. 사형을 구형할 자격이 없다. 내가 네가 시민군으로서 있는 걸 봤다. 내가 그때 계엄군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박태수가 뭐라 합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나중에. 그러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너는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는 그냥 이렇게 깡패로 살았던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 장면 정말 요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이 회를. 우리 와이프가 놀래. 우리 와이프는 이거 본 적 없거든. 본 적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때 뭐 중학생 이랬거든요. 예. 본 적이 없죠. 우리 이런 거 보여줬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보고,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그때 당시에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도가 안 됐고 보도 통제를 해버리고 막 그 외국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것도 어떻게 돼? 운전한 택시 운전수는 누구야? 막 이러면서 계엄군이 그 잡으러 댕기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래놓고 어떻게 돼? 아이고 뭐 김대중이 대통령 되려고 그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는 거겠지. 전두환이 그래도 그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있겠나를 넘어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정당하게 진압한 것 같고 왜 그래라고 하는 부산의 어르신들까지 등장합니다. 대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내가 부산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산에도 수많은 양심 세력들이 있어요. 대구에도 수많은 양심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뭐야? 40이에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60이야, 60.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시죠. 충정로. 이걸 금남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이 어린이가요. 이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이라고. 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저기 뭐야 우유 배달하시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아침에 내가 갔다 올게 이랬는데 밤에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고. 이 아버지는 데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또는 머리를 맞아갖고 그냥 과다출혈로 돌아가시는. 왜 이 서울에서 이런 행사 하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보도 통제라니까.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은 언제 알려졌는가? 8월 26일 날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직을 탈취하는 것과 동시에 80년 11월 30일에 TBC 및 전국의 모든 지방방송과 CBS의 언론 보도 기능까지 다 없애버린 언론 통폐합 사건도 이제 전국에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요 MBC가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부로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MBC가. 그것도 대통령의 명령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걸 폭력으로 느낄까요? 사람들이 어 그래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죠? 80년 11월 30일 날 허참 MC가 진행하는 쇼쇼쇼에 나와가지고 예, 가수 조용필 군이 부르겠습니다. 촛불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조용필이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가수가 얼굴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용필의 뭐예요, 그게? 소위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게. 촛불이라는 게. 너마저 꺼진다면, 그 가사가 그렇거든요. 너마저 꺼진다면, 뭐 이러면, 어? 바람만 멈추어라, 이거 있죠. 촛불을 지켜다오,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며, 어떤 국회의원이. 돌았나, 진짜. 맞아요, 아시겠어요? 어? 내가 춘천까지 가가지고 다 인터뷰까지 해서 시민들을. 다음번에 떨어질 거야, 그거. 자, 보세요. 광주를 모욕하는 망언이 이제 시작됩니다. 5.18 매도 국회의원 제명 찬반 여론조사. 요게, 김순예. 요 아까 얘기했던 김진태. 그 다음에 요 이종명. 요 세 명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비례대표예요. 그전에는 이런 국회의원은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국회에서 근무를 했으나 이런 국회의원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 의원실 비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아, 김진태는 알아요. 거기 인턴이 내 아는 저 보좌진 학교에 그 여자분 한 분도 그 인턴으로 잠깐 갔었어요. 김진태는 알아요. 이 사람 지역구잖아. 지역구는 웬만하면 알잖아요. 그죠? 네. 비례대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무슨 저기 비례대표 중에 좀 유명했던 사람 누구야? 그 옛날에 뭐 김기식 씨 같은 사람이 비례대표 하면 좀 사람들이 와, 저 민주화 운동했던 저 사람 참여연대 뭐 변호사 했던 사람 이런 거 다 알지. 여기 보세요. 그래놓고 요 사람 요거 끊임없이 북한의 광수설을 퍼뜨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지금 이 사람 나이 76세의 사람 그죠? 인터넷에 이 사람을 조롱하는 수많은 말 글들이 이제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왜? 그전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나인데 더러운지 무서운지 잘 몰랐어. 거기에 확실한 팩트도 없고 정부에서도 못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항도 못하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뉴스에 나왔죠. 뭐도 나왔죠. 뭐 이제 다 알게 돼버렸잖아.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 세월호 강의했잖아요. 4월 28일하고 23일에 강의해갖고 29일, 30일에 유튜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대걱정을 했어요. 기록적인 아마 이 악플이 쏟아질 것이다. 아니에요. 아무도 안 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뻗겠죠. 조회수는 뭐 거의 좋아요가 뭐 115개 뭐 굉장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응원의 메시지. 근데 제일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정치하실 겁니까? 라고 내보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아니요. 라고 계속 전 사업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시민은 그런 강의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이 고소장을 이렇게 냅니다. 5.18 광주 유공자 의원 이 사람 5.18 망은 4인방을 고소했다. 유공자 의원 3인방이. 여기 안철수 그 보좌관 출신이었던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뭐 이분이 정치적으로야 내한테 뭐 좋은 소리 들을 일은 없는데 요 때는 참 내가 아우, 이 의원님 역시 또 한 칼 하시네. 내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비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딱 나서가지고 뭐 기자회견 하시고 말이야 좋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좌관도 여기 계시죠. 우리 윤범기하고도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질의서도 직접 써주시고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5.18 코앞에서 망언 의원의 징계가 또 무산됐습니다. 오늘 5월 16일에 5월 15일 밤까지 협상을 했으나 또 징계가 무산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5.18 기념식에 내가 갔다 와서 처리하겠다. 5.18 단체는 뭐라고 하죠?
처리한 다음에 와라. 네가 뭔데 갔다 와서 처리한다 그러냐. 이 망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왜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가. 이제 보다 보다 못해서 어떻게 돼? 박광원 의원실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전체에서 어떻게 돼요? 김용장 씨하고 허장환 씨를 딱 내세워서 팩트를 그냥 얘기해버린 거야. 네 이래도 거짓말이라고 할래? 그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또 오늘 황교안 씨가 뭐라고 하더라? 저한테도 그 검사 출신이 한 명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검사들의 무슨 그건가 봐. 취조 방식인가 봐. 제가 임종석이를 잡아넣었던 사람입니다. 황교안이가 말했던 거 있잖아. 자랑입니까? 88년 50, 그 저 87년 50 시절에 전두환 정권 밑에서 개천음 충성하면서 예? 민주화 열사들을 그렇게 닥치는 대로 잡아놓고 아무 죄도 없이 집어넣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왜 임종석 그런 사람들 내가 잡아넣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업이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대학교 4학년을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정상적인 직업이 있어요? 지금 청년들은 35살이 돼도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때도 알바, 졸업해도 알바라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데? 어디서 지가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당직자들이 써주는 대로 그냥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게 정상적인 머리로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이 말을 없으면 하시죠. 지금 두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황과 나. 그죠? 로스차일드 재산이 오경원이다. 나경원이 아니고 오경원. 아시겠습니까? 오경원. 내가 그 억만장자 브랜틀링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5.18을 대하는 거대 양당의 역사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치는 모른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극좌고 극우고 다 싫어. 싸우는 쪽이 양쪽이니까 다 싫다라는 말은 본인이 무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중립의 위치에 서는 만큼 하나님이 지옥의 자리를 예약해 놓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중립이 편하니까 이때까지 했으니까 뭐냐?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나니까 오랜 세월 무식해져 버린 거예요, 머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걸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누구에게도 오거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판단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걔가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중립을 지키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건가요? 중립을 지키는 게 제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는 게 직장 후배를 사랑하는 건가요? 자기가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 잘 생각해 보세요. 이편 저편 싸우는 거 다 싫으니까 나는 빠질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식하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자, 5.18을 대하는 거대 양당. 이쪽이 뭐야? 황교안. 사실 오른쪽부터 제일 그 여당을 쓰고 이쪽을 제일 야당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부각시키려고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참석을 두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일제히 망언 징계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황 대표가 징계 문제를 광주에 다녀와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느 저 언론사냐면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위에 가렸죠. 예. 왜 조선일보 안 쓰고 또 딴 신문 쓰면 뭐 중립성을 저해했니 뭐 이 소리 할까봐. 그래. 자, 요거 보세요. 다시. 요거는 더불어민주당 공부실에서 내놓은 거예요. 자, 이인영 원내대표. 내가 이인영 원내대표 별로 안 좋아했거든, 사실은. 저번에 경선할 때도 난 농내가 됐으면 이랬거든. 근데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괜찮더라고. 사진빨이 잘 받더라고. 내가 그래서 뽑아놓고 보니까 사진빨이 잘 받는다, 야.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역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 가지 문제를 마무리하고 광주에 가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광주에 가야 된다. 망언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 내부 징계와 국회 징계를 완료해야 되고 이거 하루 만에 합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요새 뭐 이메일로 다 이거 전자 이걸로 다 처리되는데 뭐 하루만에 못 할게 뭐 있어. 그거 가지고 그 뭐 여기 지금 강남병에 계시는 모 국회의원께서는 팩스를 빼앗아 가지고 이거 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했잖아. 그 국회 지금 보고 사퇴하라고 안 하대? 그 사람 원래 전공이 사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할머니 오랜만에 광주를 찾아야 되는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한 뒤 황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 사진빨 잘 받아. 내가 이거 보니까. 이 거대 양당이 뭐냐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양쪽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양쪽 시각. 여기는 5.18의 그 갈등의 양쪽 시각이 컨트로버셜 이슈. 그러니까 극단으로 확 갈리는 이슈가 되는 양극단의 기준이 뭐냐면 5.18이에요. 5.18이에요.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도세자와 영조, 11편 중에 사도세자와 영조를 강의하면서 뭐라고 처음 시작했냐면 내 나이가 43살인데, 그때 43살이었어. 지금 45살이거든. 43살인데 43년 동안 내가 무슨 강의를 했든 앞으로 약 105살까지 살 텐데 그때 내가 살도 쪄 있었는데 내가 105살까지 산다고 내가 얘기합니다. 겁도 없지. 살찐 채로 무슨 105살을 살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살이 빠져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내가 몇십 년을 더 강의하든 오늘 강의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강의를 하든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거에 대해서 니는 사도세자 편이냐 영조 편이냐를 묻는 게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나? 라는 질문이에요. 18년 음력 6월 13일이니까 그때부터 사도세자가 뒤주에 딱 들어가던 그 순간부터 전국적으로 행해지던 질문입니다. 이 새끼가 시판지 벽판지를 내가 아시겠습니까? 판가름 짓겠어. 시판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니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야? 니 너가 아버지 뭐 하셔? 이거 있죠.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우리나라 사람들 누굴 물어도 아무나 보고 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 비민주적인 독재의 그 질문인지 몰라요. 그 역사 콘서트에서 내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며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사도세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영조가 정신병자 미친놈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조의 미친 짓거리를 거기서 내가 다 고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사도세자와 영조가 지금 25만 회야 조회수가. 25만 회예요. 좋아요가요. 1,400개야. 1,400개. 싫어요도 200개 이상 나왔는데 근데 이기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사도세자와 영조를 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제가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오디오 클립에다 그 사도세자 영조를 다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잘라가지고. 그 PD가 너무 좋아해요. 이걸. 와 이거 끝내준다. 라고 말했지.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인간입니까? 다들 그 말 하면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중립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괜히 피곤해질까봐 그죠? 아이 팩트 요번에 팩트가 나왔단 말이야. 이제는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내보고 어떤 검사 출신이 그래. 기성이 니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나? 이래.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어떤 그건가 같아. 내가 볼 때는. 남을 대할 때 있잖아요. 이게 검사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놓고 대하잖아요. 그죠? 검사들의 어떤 뭐 이래. 니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적이 있어 없어? 저 국회 갔다 왔잖아요. 아 맞네.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네. 남한테 뭘 이런 식으로 물어? 자, 이제 그 역사 설명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백이성 강사의 강의는 말이야 감정적인 스토리텔링만 있고 자료가 없어 이라길래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도 유튜브 합니다.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40명이어서 참 문제긴 합니다만 그 사람도 유튜브 해요. 그럼 내가 그래서 뭐 유튜브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모든 걸 판가름 짓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내보고 한마디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들고 뭐 그 사람 강의가 자료를 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내가 다 들어봤어. 조회수만 괜히 올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 보시겠습니다. 대학생 수의 변화 추이 보세요.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았을 때 요게 단위가 1000명이잖아요. 대학생 숫자가 16,000명이야. 이 대학생 숫자라는 거는 4년제 대학교, 뭐 유학생 이런 거 다 합친 거야. 방송통신대학교 그때는 없었지. 그 뭐 산업대학교라든가 전문대라든가 무슨 개방대라든가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45년도에는 없었지만 16,000명이었어요. 지금 아마 대학생이 16,000명이었으면 졸업 후에 취업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막 4년 동안 완전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해도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런 기술도 없어도 취직은 전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기업에서 다 교육시켜 준다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일 거예요. 1960년 108, 1000명이죠. 어떻게 됩니까? 10만 8천명 정도 됐더라. 1960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던 그 시절에. 그리고 1970년까지 가니까 이게 유신 독재가 슬슬 시작되고 있는, 유신은 1년 있다가 뭐 2년 있다가 시작됐지만 사실상 그 이 대통령 삼성 개헌이 통과되면서 유신이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이게 뭐야? 192, 19만 2천 명이죠. 자, 여기 늘어나요. 80년에. 61만 1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대학이 많이 생겼거든. 그래 놓고 어떻게 돼? 1985년 1366,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을 넘어서는 거예요. 확 늘어나잖아요. 두 배 정도로. 왜? 졸업정원제를 실시했단 말이야. 졸업정원제. 입학은 다 받아줘라. 대신에 어떻게 돼? 졸업할 때 잘라라. 즉, 뭐냐? 다 받아줘서 국민 감정에 받는, 그러니까 좀 이 민심을 사는 정책을 하되 데모하는 새끼는 다 잘라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 대학생 숫자가 유의미하게, 여기까지는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엘리트를 상징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대학생도 하나의 소비 대중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때 1985년에 숫자가 늘어나니 84년부터 85년 사이에 가수왕이 누굽니까? 김수철이죠. 그 김수철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봄이 오는 캠퍼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전에 그런 노래 있어요? 없죠? 136만 명만 대상으로 해도 소비가 된다고 본 거예요. 김수철의 기획사가. 내가 이래서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하는 거예요. 대중가요와 가수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해석의 툴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니 여기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꿰뚫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을 꿰뚫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거에 잡혀가지고 대학생들 몇 명 가지도 않는 놈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가요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까지 대학생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 트로트라고 하는 그 가요들이 좀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정확히 뭐야, 남진과 나훈아, 뭐, 패티김, 김수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밀리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1970년 만 19만 2천 명, 61만 1천 명 때에 불렀던 노래, 대학생들이. 불렀던 노래는 어떻게 돼? 내가 엘리트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부르는 쨍하고 했던 날, 이런 거를 부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 거는, 투쟁의식, 박정희라고 하는 독재자, 유신 독재자의 저항의식을 약화시키는 노래라고 폄하하면서 어떻게 돼요? 수준 높은 가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아침 이슬입니다. 1970년 김민기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미학과 출신의, 아니다, 미대 출신이구나. 그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참 언제나 봐도 웃지를 않아요. 이러고 있어. 안경 벗고. 이거 웃지 마세요. 이분이 왜 안 웃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대가 아프기 때문에 안 웃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는 지금 웃음이 나오나? 송창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송창식이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눈이 보시게 포로로 날 김민기가 굉장히 뭐라 해요. 송창식 보고.
그게 서정주의 푸르른 날이라는 걸 그대로 각색한 그 작곡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 시를 전두환이 푸르른 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민기가 그 전두환한테 나온 노래거든. 네가 가사 대상 받고 금지곡에서 풀리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아주. 김민기가 그렇게 얘기해. 송장식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이거 불렀잖아요. 그거 왜 금지곡에서 풀리려고. 김민기는 그러면 이거를 긴 밤치 세우고 이렇게 부릅니다. 볼림마다 하나도 재미없게 불러요. 맺힌 흰주보다 더 고운 이렇게 불러? 사람들이 조영남이요. 세시봉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거예요. 민기 형, 좀 미안한데 내가 그래도 음대 출신이잖아. 형은 이 노래 부르면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해. 이 사람 보고 부르게 해. 이 서강대 여학생. 예. 예, 양희은입니다. 아, 예. 너무 다릅니다. 예. 예. 양희은 대학교 2학년 때 세시봉 카페에 처음 와서 불렀던 노래. 긴 밤치 세우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아한 목소리가 조영남이 봐라 내가 뜬다고 했잖아. 그렇죠? 예. 아침 이슬이 양희은이 딱 부르자마자 되게 아름다운 가사상을 박정희가 직접 줘요. 너무나 예쁘다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이게 원래 타오르고거든. 한낮에 찌는 더위는 이게 왜 김민기의 어렸을 때 동네가 노원구 중계동이었기 때문에 거기 국립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른다는 게 뒷산에 이래가면 묘지 위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니까 나 이제 가노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100% 김상은의 가노라 삼각산하에서 나왔어. 내가 100%야 이건. 그러니까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하면서 이렇게 잘 갔잖아. 근데 이걸 74년도에 금지곡을 만들어버립니다. 붉게 타오르고 때문에 빨갱이를 미화했다. 이 금지곡 열풍의 선두에 섰던 새끼가 차지철이라는 새끼예요. 정말 와 진짜 간신배도 나 이런 간신배가 정말 차지철 잘 모르시죠? 학과장님. 아, 들어는 보셨어요. 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잘 모르시죠? 왜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웬만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손치더라도 차지철이라는 이름은 그냥 좀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아시느냐면 박정희가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 날 그 안가에서 심수봉이 노래에다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거 듣다가 갑자기 총 빵 쏘았을 때 같이 죽은 사람 이 정도 합니다. 그게 역사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의 행동입니다. 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1900,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게 많아요. 많아요 진짜.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 송강호가 그 박정희를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네 내 머리 깎은 지 몇 년 됐나? 이렇게 얘기할까? 아유 뭐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카카 그렇게 얘기할까? 참 오래 깎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카도 참 여기 오래 계십니다. 이발사 그렇게 얘기하니 지금 박정희는 누워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지금 차지철이 바로 권총을 꺼내갖고 딱 송강호한테 너 이 새끼 어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뭘 떨어요? 그런데 이제 면도칼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뭐야 왜 차지철로서는 면도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알려지고 나자 수많은 그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그라이 차지철이 그놈이 나쁜 놈이라 막 그럴 때 허허 웃어야 돼. 경호실장이라면 지가 경호실장이거든. 그냥 허우사지 그거를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그게 어떻게 되면 실수로 이렇게 이러되면 어떡하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럼 얘 책임이라고 하겠지.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겠지. 그래서 차이철이가 니 딱 반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죽을까 봐.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뭐 박정희 때가 살기 좋았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총을 겨누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예.
10일, 이게 촛불 집회 때입니다.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100만 촛불 대행진에서 가수 양희은 씨는 5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아침 미스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그 청아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참 우리나라에서 나오기가 어렵죠. 가곡에는 조수미와 신영옥이 있다면 대중가요에는 나는 양희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아하면서 이 이후로는 모든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은 다 양희은의 창법을 따라해요. 왜냐면 그래야 좀 맥히거든. 그러니까 따라해요. 라고. 내 맘에 서름이 꼭 부른다. 내 맘에 서름이 이러면 되는데 내 맘에 서름이 이렇게 불러. 양희은 창법이에요 그게. 아라리 이렇게 알 그 두 번째 알을 크게 발음하는 아라리 맺힐 때 그 알 알만 하고 맺힐 때는 빨리 발음하잖아요. 이런 게 양희은의 창법이에요. 네. 아침 이슬이 도대체 왜 금지곡인가? 붉게 타오르듯.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